11절 운송설비 관리. 자, 이제 설비 쪽에 마지막이죠. 운송설비 관리. 예,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고요. 주로 이제 규정에서 나옵니다. 규정에서. 규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있고,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설치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을 받죠. 이렇게. 출제는 거의 반반, 약간 이쪽이 좀 우세하긴 한데 이렇게 교차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이쪽이 출제가 됐고요. 뭐 이쪽도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여기 이제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요 한 문제 맞추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 자, 승강기 형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승용 승강기, 두 번째 화물용 승강기, 세 번째 비상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를 6인승 이상으로 설치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화물용은 10층 이상, 비상용도 10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화물도 싣고 소화재 진압 시에 쓸 수 있는 비상용 기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승용 승강기나 비상용 승강기가 이렇게 이제 복도형인 경우도 있고 계단실형인 경우도 있죠. 그죠? 이 화물용도 계단실형이 있고 복도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도형이든 화물용이든, 화물용이든 승용이든 계단실은 계단실대로, 복도형은 복도형대로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설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승용 승강기는 복도형인 경우에는 100세대에 한 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화물용인 경우도 같습니다. 이렇게 100세대.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제 추가되는 경우에, 승용의 경우는 80세대마다 이제 한 대가 추가가 되고요. 요거는 100세대마다 한 대가 추가가 돼요. 요게 다르죠. 요건 80, 요건 100. 자, 그 다음에 계단실형의 경우는 계단실마다 설치해야 되죠. 계단실마다 하죠. 이렇게 이제 설치되는데 승용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계단실마다 한 대 이상을 설치를 하는데 승용의 경우는 이 계단실이 22층 이상이고 3세대 이상 이렇게 이용을 하면 두 대 이상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어형 같은 경우 높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한 계단실에 승강기가 두 대, 세 대까지 놓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다 다르다. 그죠? 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444페이지에 승용 승강기 나오고요. 6층 이상이다, 6인승 이상. 물론 단서로
6층의 경우는 거실 바닥 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다면 승강기를 설치 안 해도 돼요. 이 직통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문이 하나도 없는 게 직통계단입니다. 근데 문 열고 나갔는데 방화문이 하나 있어요. 이건 비상계단이라고 그럽니다. 문 열고 나갔는데 방화문이 있고 또 방화문이 있어요. 이건 특별피난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직통계단은 문 열고 나가면 방화문이 없는 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 거기 이제 1, 2 나오죠.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하면서 3세대 이상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엔 2대 이상을 설치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복도형인 경우 한 대에 80세대를 넘는 경우는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그죠? 여기 80세대. 자, 그다음에 이제 화물용 승강기 보시면 화물을 실어야 되니까 화물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화물 0.9톤 이상 실어야 된다. 높이 가로 세로가 1.35 곱하기 1.6m 이런 것들을 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4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계단실형의 경우는 계단실마다, 복도형의 경우는 100세대 추가되는 100세대마다 하나를 또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설치와 관련해서 잘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법령, 승강시설 안전관리법령에 의한 관리를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 법령인데요. 요건 이제 법규에서도 이제 배우는 과목이기도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 이제 실무와 관련되는 부분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승강기가 설치가 됐어요. 승강기가 설치가 되면 점검을 해야 돼요. 승강기. 그죠? 요 점검도 소방처럼 이름을 자체 점검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월 1회 이상 하라 그럽니다. 자, 승강기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검사는 크게 이렇게 일반적인 검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승강기를 다 설치하고 나서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완성 검사라 그래요. 완성 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걸 정기 검사라 그럽니다. 승강기 설치했는데 뭐 구동기라든지 뭐 아니면 제어반의 일부를 바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검사를 실시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수시 검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완성 검사는 사업체가 해서 넘깁니다. 인수인계를 하죠. 수시 검사는 잘 발생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정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기 검사. 그래서 이 정기 검사는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았다면 2년마다 하고요.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1년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승강기는 통상 어떠냐? 거의 인증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용품 안전 인증이 이게 승강기도 자동차처럼 이런 기계 장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부품마다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100% 인증을 받아야 2년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이제 주로 이제 그 현장에서 보면 이제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검사를 쭉 이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정밀 안전 검사를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어를 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정밀 안전 검사는 이제 통상 이제 어느 때 받냐면 그 요건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하면 15년이 경과했다. 승강기 설치했는데 15년이 경과했어요. 노후화됐다. 승강기의 내구 연한을 15년 보고 있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승강기 쓰고 있다.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밀 안전 검사를 3년마다 받아라. 이제 이런 규정이 있죠. 3년마다 이렇게 정밀 안전 검사를 해라.
물론 이제 정밀 검사 요건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모른다든지 또 중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정밀 안전검사를 받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승강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요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승강기 관리주체죠. 승강기 관리주체와 승강기 안전관리주체. 그래서 이 승강기 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승강기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도 하고, 정기검사 신청도 하고, 뭐 정밀 안전검사 이렇게 신청도 하고, 또 안전관리자도 선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안전관리자는 뭐 하냐면, 이 안전관리자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유지, 기록, 또 뭐, 뭐 사람 갇히면 열어야 되는 비상 열쇠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 관리 이제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러한 업무를 한다. 이렇게 틀로 구분해서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기와 관련된 부분 한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시험에서 이제 맞추는 거의 맞추시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45페이지 보시면. 자, 법령에서 거기 이제 승강기 관리 주체란 말이 그 4번에 나옵니다. 그죠?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 또 유주 관리 책임 받은 자와 뭐 권한을 부여받은 계약을 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승강기 관리 주체가 하는 일을 봤죠? 자체 점검도 하고 정기 검사도 신청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446페이지에 보시면 승강기의 품질 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제품 뭐 부품 조달을 2일 이내에 또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 중간 부분 보시면 품질 보증 기간은 3년이다. 승강기 이제 보험이 가입돼 있죠. 거기 뭐 2억, 4억 뭐 이런 이제 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그걸 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 승강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지 않고요. 등록을 시도지사한테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를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47페이지 승강기 검사를 보시면,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있죠. 요 검사를 하는 곳은 승강기 안전공단에서요. 예전에 이제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센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기관이 있었는데 법을 이제 통폐합하면서 공단에서 다 합니다. 안전공단에서 하도록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검사는 설치를 끝낸 다음에 하고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한다. 그래서 검사 주기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인증받을 수 있으니까 2년 이하죠. 그죠? 근데 그 밑에 검사 주기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검사 주기 도래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생겨서 받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1번에도 정기검사를 받은 그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받아야 된다. 인증받으면 2년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검사 일정에 대한 이야기 봤어요. 자, 그 다음에요. 448페이지 보시면 수시검사 요건이 나오죠. 뭐 승강기의 종류를 바꿨다든지 제어 방식, 속도를 바꿨다. 속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속도가 느려가지고 뭐 분당 뭐 몇 메터 가던 것을 좀 높였다. 뭐 이런 거죠. 왕복 운행거리 변경이라든지 제어반이나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특히 이제 이 제어반, 구동기 교체한 경우에 수시검사 대상이 됩니다. 자, 쭉 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그 재검사는 4개월 이내요. 우리 이제 전기에서, 우리 전기검사의 재검사는 3개월이었는데, 이건 이제 4개월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정밀안전검사. 이게 요건에 해당하면 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449페이지 상단 보시면, 3호 요건. 3호가 뭐냐면 완성검사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요. 그때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자 있죠. 승강기 안전관리자하고 관리처 구분했어요. 그죠? 관리처가 이제 안전관리자 선임하면 뭐 이런 열쇠관리 유지기록 한다. 그래서 449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에서 규정 유지관리, 고장 수리,
예, 또 거기 보시면 7번에 비상열쇠 관리, 뭐 또 8번에 보면 신속 구출을 위한 조작, 뭐 이런 부분이 예,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다. 예, 이렇게 봤어요. 자, 그리고 450페이지, 451페이지는 뭐냐면 중대한 사고와 중대한 고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대한 사고는 사람이 다친 거죠. 중대한 고장은 승강기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승강기에 중대한 사고다라고 하면 사망사고가 있겠죠. 또 예, 거기 450페이지 맨 밑에 나번에 보시면 7일 이내에 3주 이상의 입원, 1주 이상의 치료. 아, 1주 이상의 입원, 3주 이상의 치료. 그리고 451페이지 보시면 중대한 고장은 대표적인 승강기의 고장은 뭐냐면 내가 5층 가고 싶어 5층 눌렀는데 이 5층 안 가는 경우, 또 문이 열렸는데 승강기가 운행하는 경우, 이런 굉장히 위험한 중대한 고장에 해당이 되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손잡이 속도하고 이 디딤발 속도가 다른 경우,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중대한 고장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중대한 고장을 이렇게 찝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요건에 15년이 경과하면 정밀 안전검사를 하잖아요. 3년마다.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모른다든지, 검사를 했는데 도저히 원인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 정밀검사를 합니다. 정밀 안전검사. 또 승강기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는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중대한 사고는 급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신고를 해야 되고 공단에. 예, 그리고 중대한 고장 발생해도 3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예, 451페이지 중간 부분 동그라미 2번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승강기의 자체 점검 나와요. 예, 승강기 자체 점검 누가 해요? 기본적으로 자체 점검 관리 주체가 하죠. 그죠? 월 1회 이상 합니다. 자, 452페이지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점검을 하고 예전에는 기록을 2년간 유지하라 그랬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5일 이내 입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에 5일 이내 입력을 해야 돼요. 5일 이내.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이제 승강기는 그렇게 뭐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죠? 요 세 가지 예,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뭐 특히 이제 위험한 그 승강기에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뭐 승강기에 튄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설비가 끝이 나요. 그래서 설비를 이제 지금까지 쭉 했던 부분들을 보시면 뭐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죠? 계산 문제나 소방 이쪽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정리를 잘 하신다면 이 설비 쪽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계산에 넣듯이 설비는 17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절반 정도를 잘, 이론의 절반 정도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또 열심히 해야 또 가능하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보셨고.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실 부분은 이제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예, 455페이지에 이제 환경 관리. 환경 관리에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설비 관리, 특히 이제 소방의 문제가 막 늘어나면서 이제 환경이나 안전 문제를 자꾸 뺏어왔어요. 그래서 환경이 예전에 두 문제, 뭐 안전 두 문제 이렇게 나오던 것이 이제 합쳐서 두 문제? 뭐 이 정도로 이제 범위를 많이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좁아졌다. 근데 이 환경은 이제 기출되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환경이나 안전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실제 이제 점수에서 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환경을 크게 이제 두 분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연 환경하고 생활 환경 이렇게 구분해요. 이거 이제 생활 환경. 그래서 자연 환경 범주에 드는 것이 이제 청소하고 소독.
이걸 이제 위생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실내 공기질.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 공기질 소음, 네, 수질.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이 나오면 여기하고 뭐 여기나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소음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완벽하게 하시면 요 문제가 이제 처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 이제 관련된 부분을 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청소는 이제 잘 하시면 돼요. 이제 특별히 법령에 의해서 며칠마다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찾아낸 비중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자, 소득의 경우는 이제 며칠마다 몇 개월마다 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하절기에 3개월에 1회 이상, 뭐 동절기에 6개월에 1회 이상을 300세 대상 공동주택은 하도록 이제 소득 의무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어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래서 이 의무는 지금까지 출제가 됐고 기록을 하셔야 되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소음관리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이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수질은 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큼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교재를 볼게요. 455페이지에 이제 환경을 자연 생활환경으로 구분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456페이지에 자연환경 돼 있는데 청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하시면 되고요. 뭐 문제로서 구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460페이지에 위생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퀴벌레 잡고 파리 잡고 모기 잡고 개미 잡고 하는 건데요. 46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 밑에 네 번째 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그래서 요 법률상의 의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2 이제 그 위생 보시면 감염병의 이렇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에서 첫 번째 학습하셔야 될 부분, 첫 번째 학습하셔야 될 부분 뭐냐면 소독을 하잖아요. 소독. 소독을 하는데 소독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법률에 의하면 소독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아는 것. 여기 이제 출발이죠. 그래서 462페이지에 보시면 가, 소각. 나, 그 1번에 청소고 2번에 소독이잖아요. 가, 소각,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 소독. 이렇게 마번이 일광소독까지 다섯 개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주관식으로 써라. 그 다섯 개 해놓고, 뭐 예를 들면 약물소독 거기에 채워라. 이렇게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 문제는 증기소독을 써봐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소각. 불에 태우는 거죠. 증기소독. 증기에 훈연을 시키는 거예요. 끓는 물 소독. 끓는 물에 담그는 거죠. 약물 쓰는 거예요. 약물 소독. 침구류 같은 거 이런 거 하기 힘들죠. 햇볕에 말려요. 이게 일광소독이라 그래요. 근데 다른 것들 쭉 돼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나옵니다. 증기소득은 그러면 증기에 얼마 동안, 끓는 물 소득은 끓는 물에 얼마 동안 이게 나와요. 그래, 증기소득은 1시간 동안, 또 끓는 물 소득은 30분 동안 이렇게 훈연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기억을 하죠. 증기, 끓는 물, 증기 이렇게 1시간. 끓는 물, 리을을 보시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끓는 물 마지막에. 그러니까 30분 시작할 때도 이렇게. 그래서 가로냐 세로냐에 따라서 1시간 30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462페이지에 나 증기소독에 보시면 1시간 이상, 또 끓는 물 소독에 보시면 30분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30분 동안 30분 이상. 자, 그래서 뭐 요 이야기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463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이런 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세라라고 하고,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의 종류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하절기죠. 3개월마다 한다 그 얘기고,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죠. 이땐 6개월에 한 번 한다. 아, 그래서 그 횟수까지, 횟수까지 기억을 하시면 여기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뭐 낼 게 요거밖에 없고요. 그죠? 법령 규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된다는 게 기본적이에요. 300세대 이상. 그래서 동절기냐 하절기냐 4에서 9월, 12월에서 3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횟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예, 요거는 자주 해야 되죠. 3개월에 1회 이상. 이건 이제 6개월에 1회 이상. 실무는 아파트 가보면 이제 보통 3개월에 1회 이상 하니까 첫 달하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은 추가 소독하고 또 3개월 되면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요 소독은 뭐 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 생활 환경. 환경 중에서 첫 번째 실내 공기질입니다. 요거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령의 내용이 출제가 되고요. 464, 465는 이제 대기오염, 오염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잘 출제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7회 이전에 중앙공급식이 많을 때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지금은 467페이지에 있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이야기 나오죠. 보시면 이게 좀 만만치 않아요. 뭐 용어들도 많고 뭐 그 측정 항목도 있고 또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사항들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자, 우선요. 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적용이 되는 공동주택을 봅니다.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여기에만 해당이 돼요. 100세대 이상으로서 신축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아연기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발생하면 백신을 맞아야 돼요.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적용 대상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백신 아연기. 자,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측정을 해서 이거를 게시를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오염물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빨리 온도를 높여서 확산을 시켜라. 이제 이런 얘기죠. 신축되는 거니까 초기에 세대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이제 베이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막 가동해서 온도를 높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실내 공기질 유해물자들이 이렇게 다 공기 중으로 발산이 됩니다. 그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측정을 하는데 이 측정과 관련된 그 권고 기준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항목을 들여다보면 벤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스티렌, 에틸렌, 자일렌, 토루엔, 자, 그 다음에, 폼 알데하이드. 이렇게 여섯 가지에다가, 요번에 라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예전엔 없었는데, 요 라돈이 이제 올해부터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가지. 그래서 일곱 가지가 뭐냐? 또 머리 글자 외워야 되니까, 벤스를 타고 어떤 여자분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되게 폼이 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기준치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벤젠은 30 마이크로그램 이하예요. 세제곱미터당.
숫자를 좀 생략, 단위를 좀 생략을 하면 스틸레는 300, 에틸레는 360, 자일레는 700, 톨루에는 1000 마이크로그램, 폼 알데하이드는 210 마이크로그램. 라도는 그 단위가 좀 달라요. 이건 이제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 메타인데 이건 베크렐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BQ. 예. 그래서 이 단위는 베크렐 단위를 쓰고 그 수치는 200 이하예요. 200.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도 아주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여기다 둬요. 스틸렌 1, 2, 3 스틸렌 땅땅땅 이렇게. 벤젠은 벤젠 이렇게 두 개. 에틸렌, 자일렌, 톨루엔 이제 포말데 이렇게 돼 있는데 톨루엔이 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다법에 의하면 티긋티긋 이게 제일 뒤에 있죠, 그죠? 이렇게 톨루엔이 천. 폼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는 210. 자,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걸 이제 측정을 해요. 이게 권고 기준에 따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측정해요. 100세대에 세 곳을 측정을 합니다. 왜냐면 기준이 100세대 이상이면 측정하니까. 그리고 초과되는 100세대마다 1개소씩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세대다. 500세대다 그러면 500세대는 100세대, 400세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00세대는 3곳. 처음에 초과되는 400세대는 100세대마다니까 4곳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해서 7곳이 추가된다. 이렇게. 그래서 7곳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요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측정한 거를 게시를 해요. 게시판에 이제 게시를 하죠. 잘 보이는 곳에. 근데 언제 게시하냐면 특특한 게 이거예요. 입주 후에 게시하는 게 아니라 7일 전부터. 7일 전부터 60일간 게시를 합니다. 보통 이제 60일간 이렇게 잡으면 이사, 우리가 이제 초기 입주 기간을 이제 어느 정도 규모에 해당하면 뭐 중간 정도 되면 한 60일 정도 입주 기간을 줘요. 그래서 입주 기간 동안은 이렇게 이걸 알려줘라. 그래서 입주자가 오 우리 뭐 이 포말데이드가 맞네 그러면 이제 베이크아웃을 좀 하게끔, 그죠? 군불대기를 좀 하게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7일 전. 예전엔 이걸 3일 전부터 해라 그랬는데 이걸 7일 전으로 좀 더 이렇게 미리 좀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자주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교재를 확인할게요. 467페이지 보시면 그 하단에 적용대상 공동주택에서 신축 100세대 이상, 그죠? 백신 아연기다. 연기가 많다. 백신 아연기가 이제 적용이 되고, 거기 이제 그 468페이지 보시면 실내 공기질 관리해서, 그 4번에 보시면 측정. 100세대에 3개 초과하는 경우 측정 장소에 100세대만 1개 추가해라. 예, 살펴봤고요. 권고 기준 봤죠. 포말데이드에서부터 라돈 뭐 이번에 추가된 것까지 예, 이렇게 봤습니다. 뭐 이거는 19회 때 문제에서처럼 뭐 그 써라 숫자를 써라 숫자가 맞냐 뭐 이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틸렌 그러면 3빵빵 뭐 벤젠 그럼 30 뭐 이렇게 하듯이 좀 기억을 하시고 라돈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46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있어요. 그래서 요걸 게시를 하는데 7일 전부터 60일간 게시를 하라. 그죠?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좀 쉬셨다가 소음 관리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